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항상 여자 나오면 물어보는 거 있거든.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아, 원래는 파이가 또 지금 여기 국수집인데 국수집 하기 전에 여기서 이 장롱 같은 곳에서 차나 뭐 스무디나 이런 걸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워서 때려쳤다고. 아, 제 태국 여성분들 생활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뭐든지 해보는 그 너무 작다. 근데 좀 크게 만들지. 안에 에어컨도 조그만 거 하나 달고.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개조해서 제가 한번. 와, 진짜 날씨가 지금 오늘은 43도인데 예상해봅니다. 여기에 계란 지금 톡 하나 날계란 터뜨리면 계란 후라이로 변합니다. 빈속에 커피 때리러. 여기 이제 파이 친구가 운영하는 약간 찻집? 파이 친구가 운영하는 찻집에 커피 한잔 때리러 왔습니다. 야, 사디카 안녕. 오, 퍼사 까울리 다이 마이 컵. 와,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야, 푸안? 파이 푸안? 아, 야, 이거 잘 해놨네. 예쁘게. 야, 인테리어 잘 해놨다. 시골인데 이렇게. 인스타 감성. 와, 전 단 거 아니면 못 먹어서 단 라떼. 과연은 뭐 시켰어요? 궁금해요. 타이티? 오늘 그럼 거의 잠을 안 자야 되네. 감사합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어우, 사장님 대박이야. 와, 색깔은 맛있게 보이네요. 진짜 맛있다. 저기요, 커피 드시면 심장 터져요. 맛있어요. 와, 사장님 또 기술을 이렇게 또 보여주신다고 또 비디오 찍으라고. 와, 이렇게 나눠지네. 오, 어메이징. 이야. 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빈속에 커피 잘 때리고 오늘은 여기 피사놀로 센탄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오늘은 파이 딸하고 조금 놀아주려고 여기 센탄에 위에 보면 이제 어린이들 노는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플레이어랑 놀고 한식도 좀 파이한테 전달도, 한국 이렇게 음식 맛있다 경험도 좀 시켜주고 오늘 우리 파이 가족들하고 재밌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가 이제 돌아온 싱글이에요.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은 물론 파이 언니를 가이가 보고 싶어서 보러 왔지만 파이가 이제 한국 남자친구, 좋은 한국 남자친구 만들고 싶다 해서 유튜브 출연도 해주고 도와주고 겸사겸사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프레야랑 놀아주기 삼촌 역할 잘 해보겠습니다. 이 원래는 그 스코타이 쪽에 그 최초로 세운 왕궁이 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하다 그래서 가려고 했다가 도저히 지금 밖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원래는 이렇게 가족나들이 그 스코타이 왕궁에 한번 가려고 했다가 그냥 실내에서 오늘 놀아야 될 것 같아. 야, 여기 피사놀로 센탄 페스티벌도 엄청 크네요. 치앙마이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어우, 시골이라 그래서, 지방이라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태국은. 아니, 근데 여기 센탄에 한국 식당이 있을까요? 한식을 한번 먹여보고 싶은데, 한국 식당이. 이야, 프레야. 탐 마이? 아? 마이 탐. 마야. 왜 안 타? 무서워? 크, 역시 애기들은 장난감이죠. 예. 네. 애기들은 장난감. 귀여워.
눈이 그냥 땡그레졌네. 장난감 가게 오니까. 아가 졸린다. 야. 자, 센탄에 아쉽게도 한식당이 본촌밖에 없네요. 야, 진짜 아쉽다. 뭐 먹고 싶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빠지한테 물어보고. 아까 놀란 게 이렇게 삼겹살 구이 세트도 있더라고. 야, 센스 있게 애기들은 이렇게 안전한 컵, 안전한 밥그릇 잘 나오네. 김치에 햄, 파, 버섯, 김말이, 베이컨, 두부. 와, 야, 삼겹살도 잘 나오네. 오. 이야. 그러니까 한국 요리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한국 남자친구가 생기면, 좋은 남자가 생기면 다 바꿀 수 있다. 감동적이네. 딸내미 잘 키웠네. 어? 혼자서도 저렇게 잘 놀고. 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징징거리지도 않고. 아이고, 여기가 이제 어린이들 노는 곳인데 센터네. 한 시간에 120바트. 네, 120바트이니까 한 시간에 한 5,000원 정도 하네요. 네,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빠이 남자 스타일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따뜻한 남자. 애기가 좋아하는.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일 항상 여자 나오면 물어보는 거 있거든. 몇 살까지 가능합니까? 남자. 50까지. 우와. 60은? 그럼 60. 60. 60은 와, 하십도 이해 많이 해주는 거야. 왜냐면은 파이가 몇 살이지? 파이 아유 타올라 있더니 31인데 50살이면 19년 차인데 많이 양보하는 거지. 와, 파이 만약에 한국 남자친구 생기면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어? 아, 한국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우리 국수집 와서 국수부터 먹일 거다. 그래야 미 콤송 마이 캅 싸녹 마이. 오. 아이고 예뻐. 잘 놀았다고. 시골은 진짜 빨리 닿는다. 들어오는 길을 못 찍었네. 와, 막 산골로 막 시골길로 막 해가지고 두 여성분께서 쏨땀이 먹고 싶으시다고. 예. 산길을 타고 와서 찾아온 식당입니다. 너무 빨리 닿는다. 시골에 있는 여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네가 완전히 그냥 야시장도 8시면 닫더라고요 여긴. 여기 동물원이야. 뭐야 도대체. 사슴고기, 쥐고기, 개구리, 쇠고기, 악어 뭐 다 있네. 언니가 숙고 살 사람은 이거 숙이 먹으면 숙기? 고추 소스. 고추 소스야 이거? 보통 무카타 소스 먹지 않아? 그지? 숙기 소스 넣어서 근데 숙고 살 사람은 이 소스 고추. 매워? 이거 순간 맛있어. 아, 맛있어? 자. 야, 그러고 보니까 파이 먹방을 지금 처음 보네. 영상에서. 길은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식당 오는 길이. 와, 야 이거. 네, 코코넛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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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팅 문깡캅. 아, 3개월 동안 어머니가 있으라고? 미안해 내가 못 있어 3개월 동안 여기.
고고.